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벽두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세계 수도인 뉴욕에서 새해를 맞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해에 한 해라고 하는 선물을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호흡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2월 31일에 제가 늦게까지 이제 새해를 맞는 시간에 전화를 여러 번 걸고 또 몇 분과 대화를 병상에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편찮으셔서 이제는 숨을 어느 시간에 멈출 것 같은 아주 힘든 호흡을 하시면서도 같이 기도를 하고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격려를 하면서 네, 한 해를 마감하는데 결국 새해를 맞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한 해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타임존에 삽니다. 대부분 타임존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을 하나로 그래서 이걸 생애,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존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타임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타임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 개의 존으로 잘라서 서부, 동부 시간, 중부 시간, 서부 시간. 그래서 서부와 동부가 3시간 차이가 납니다. 뭐 센트리스 정도 되면 1시간 차이가 나고 조금 더 나가면 2시간, LA 쪽 가면 3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시간인데도 여기는 10시면 저기는 7시가 됩니다. 두 타임존이 따로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같이 살지만 사는 지금 우리가 두 타임존에 사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타존입니다. 이것은 보통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시간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말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은 우리가 이 다른 존에 사는 생명은 혹시 죽더라도 우리 자체가 죽는 게 아니고 영생이라는 다른 타임존에서 볼 때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신 내용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이 생기고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 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걸 한 번도 죽었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잔다, 그냥 깨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래서 주님이 죽었는데 그 주님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존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10절까지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이 사실 다른 시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뭐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저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 떠난 자체가 다른 세계를 보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그리고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천막 속에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저 표현이 됐는데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땅에 살면서 천막 치고 돌아다니면서 집을 안 짓고 천막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천막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게 하시고 복음서에 맨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시간의 개념을 소중하게 복음의 본질의 시간 개념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귀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산다고 하면 땅에 있는 시간에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살든지 육신의 시간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살면서 생활했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주지 않게 됩니다. 왜?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죠?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아멘. 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래야 이 신앙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김 목사는 장례식 있어 어저께도 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아침 6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갔다 오는데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왔는데 목사님 죽으면 누가 장례식 치러줘요? 그러더라고. 아니 뭐 살았을 때도 다 걱정 안 하는데 죽어서 그런 걱정 내가 왜 하냐? 그냥 아무데나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렇게 하고 웃이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사는 자체가 땅에서만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
지금 40대, 30대, 40대, 50대 컴퓨터 가지고 뭐 팽팽 돌아가면서 대단하던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더 팽팽 돌아가지고 그 40대, 50대를 구닥다리고 아주 천대, 그 사람들 여기 배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어요. 옛날엔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줬잖아요. 요즘은 자식한테 다 배워야 돼. 나는 손주한테 맨날 배워. 손주 보고 뭐 컴퓨터 고장나거나 프린터 고장나면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와서 고치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래. 이야, 정말 기분 나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 50대도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화되고, 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가 보면 뭔지, 이 암세포라는 것도 먼지보다 더 작아. 세균이라는 건 그보다 더 작아서 몇백 배라는 현미경으로 키워야 겨우 그게 보이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만 시뻘건 거, 이만한 거, 그림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놈이 우리를 어택하는 줄 알지만 sorry, 그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먼지만한 게 하나가 와서 그게 번식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체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세계를 이해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정말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다윗은 시편에 가장 많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든 신자들이 그 새로운 시간의 존을 이해하고 거기에 본질과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 존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걸 육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세상의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는 시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몇 년 살았냐, 그리고 지금 아침 몇 시냐, 그리고 언제쯤 뭐 나이가 늙으면 60, 70, 80 뭐 이런 카운팅하는 육체의 시간, 세상의 시간, 시계의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다른 존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두 존이 어떤 때는 컨플릭트를 이룰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둘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시간은 늘 특별한, 여기 시간은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고 그리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스코프의 그런 시간의 세계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은 시간이 그래도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 속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성을 이해한다면 그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런 말씀인, 시간의 속성은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꼭 한 군데를 쫙, 방향이 한 군데로 가는데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10년을 어떻게 젊어요? 나도 아까 일부 설교를 마치니까 목사님 머리 짧게 자르니까 더 젊어 보입니다. 그 듣기 좋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다가 졸았어. 좋은 시간에 그냥 꽉 잘라버렸어. 그래서 짧아진 거지 뭐 내가 짧게 잘라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전대로 요즘 유행대로 잘라서 줄어진 거지 뭐 그게 그랬다고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냥 감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은 이 같은 방향이면서 스피드가 또 빨리 갔다 적게 갔다 그런 게 똑같은 스피드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고 나이 든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80대는 뭐 80마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시간은 똑같이 가도록 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가게 돼.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 잘 때도 가고 깰 때도 가고 놀 때도 가고 먹어도 먹을 때도 가고 그냥 뭘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고 일해도 가고 뭘 해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교환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 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이 삶을 누구 좀 줬으면 좋겠다. 병원에 계신 분 내 삶을 좀 드릴게. 살아야 난 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 거 10년 당신 살고 나 먼저 가. 빠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싫다고 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언젠가 갑자기 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딱 어느 시간에 선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단의 김기영 목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금요일 날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날 장례 제가 어젯밤에 올라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 어른하고 제가 만난 게 1975년 4월 10일 우리가 월남에서 월남이 4월 30일 날 망했는데 4월 10일 날 우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방콕에 도착해서 14일 날 집사람이 만삭이었는데 이제 존 우리 아들을 거기서 방콕에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 달 만에 애를 바구니에다 들고 저 독일 백님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라고 그런 여의도 교회에서 또 그 지시가 와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백님에 도착을 했더니 아, 그 김기영 목사님이 거기 1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못 오시니까 본인이 난 이 못한다고 간다고 그러니까 저를 대기병이니까 이제 방콕에서 이쪽으로 데려가다가 목회를 하라 그렇게 돼.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해군 전쟁 바로 끝나면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아주 해군의 고위 연관급 장교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군사훈련 받고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또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아마 최자실 목사님이 그 백님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 와서 그 간호사, 광부들 이렇게 다 모아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계셨을 때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서 제가 얼마 동안 우리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7년에 우리가 일로 오면서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그분도 신학교를 세우고 또 같이 교단을 하나님 성에 한국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출되면서 교회들이 많이 수백 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단 이제 한국 총회를 만드는데 이분이 초대 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단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47년을 제가 그분을 모셨더라고. 그래서 장례식에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이 광희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이제 또 소개하면서 자기는 48년 됐대 그분을 모신 지가. 왜냐하면 제가 75년에 거기 도착을 하니까 이분은 74년에 거기 와서 백림에서 피아노로 공부를 하고 있고 유학으로 와 있고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제가 그분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을 섬겼고 저는 후임 목사로 그분을 이제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인연이 돼서 미국에 와서 일을 했는데 47년 8년을 지났는데 엊그저께 같이 그건 50년이 지났는데도 잠깐 지나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근데 그분이 정말 아주 신실하게 우리가 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financial integrity, 그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랄리티라든지 에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군인답게 깨끗하게 아주 멋있게 철저하게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고 아주 칼날같이 잘라서 아주 좋은 법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장례식을 마쳤는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니까 생신이 12월 25일이야 예수님 탄생하고 똑같은 날 돌아가신 날은 1월 1일이야 근데 지난 12월 25일 작년 12월 25일 며칠 안 됐잖아요. 애들 다 손주들 뭐 20몇 명 모아놓고 생일 잔치하고 90세 생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일주일 1월 1일이면 딱 일주일이잖아요. 1월 1일 날 식사 잘 하시고 아, 나 좀 피곤하다 늦고 그리고 안 일어나신 거야. 일어나기 싫었나 봐.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가셨어. 세상에 그렇게 시간이 어느 시간 딱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본질을 본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물을 받은 걸 준비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잘 사시고 요즘 뭐 9988, 뭐, 234 그랬잖아요.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우리 서원사님도 그냥 아프지도 않으시고 그냥 며칠 병원에 계시다가 갔어요.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느 시간에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혜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머리 회전이 빠르거나 IQ가 높거나 적응력이 빠르거나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은 다 기억력이 좋아요. 근데 그러면 머리 좋다 그러는데 지혜로운 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이 시간을 잘 알고 이 시간의 속성을 알고 이 세상에 주신 시간 그리고 세상이 준 한계가 있는 세상적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그 시간에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걸 잘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보는데 악하고 게으르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 멋대로 시간도 계산 안 하고 멋대로 동무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때를 모르고 주신 사명을 모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주인이 언제 올지 그거 상관없다, 한번 시간 많다, 그리고 그냥 움직여서 술 먹고 놀고 재밌게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이게 불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반드시 할 일을 했고 충분한 일들을 잘 돌봤다는 그런 사람의 칭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저는 47번째, 47번째 크리스마스를 뉴욕에서 보내고 47번째 새해를 뉴욕에서 보냈습니다. 참 촌사람이 출세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아멘도 안 해. 다시 하겠습니다. 촌사람 출세죠? 예, 아멘 안 해도요. 다 알아. 세계적인 도시, 전 세계 사람들이요 한번 뉴욕에 와보고 싶은 게 소원인데 한 번 오는데 한 3,000불, 5,000불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여기 살잖아요. 아멘. 그런 데서 크리스마스를 맞고 그런 데서 새해를 우리가 맞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예, 베르자노 브릿지,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브루클린 브릿지, 다리 너무 멋있어. 난 그건 늘 사진을 찍어, 건물 맨해튼 건물 다 찍고 뷰티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사는데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 그 주신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냐, 나만을 했을 거냐, 목마르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고 집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청계천 어느 분이 70년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보니까요 끔찍해. 청계천의 그 개울 그냥 판잣집도 아니고 거지집도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갖다 걸쳐놔서 그 개울에 애들 어른 해서 완전히 화장실이라고는 그 청계천 가에다가 임시로 판자기 몇 개 놓고 세 개 만들어. 그게 다였어요. 그런 우리가 떠날 때 그런 나라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 우물이나 집이나 이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에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었어. 아내가 남편이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병나서 신장 떼어내야 돼서 죽게 되니까 아내가 신장 하나 더 줘서 잘라서 이식했는데 감사한다고 며칠 하더니 도로
술 먹고 돌아다닌다. 그거 하나 맞아 잊어버렸어. 얼마나 생명을 걸고 선물로 주었는데 그거 아무 가치 없이 다시 버리면 그게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생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서 2022년 우리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 아멘. 잘 살아보세요. 기뻐하세요. 보람있게 사세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호흡을 바치세요. 그러면 누가 알아? 내년 한 해 더 선물로 주실지. 아멘. 그렇게 해서 또 한 해 더 선물로 주시면 받고, 그리고 또 한 해 더 주시면 선물로 받고. 석창호 집사님이 그런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다. 건강 강의하다 노인들한테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요. Who knows?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수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해마다 은총을 주셔서 어려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존을 보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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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살게 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